이제 플루크 교정 장비들은 이제 그 일반 그 랩에서 사용하는 그 벤치형 장비들도 있고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는데요. 그 현장 교정 장비들은 아무래도 그 플랜트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그 크기라든가 휴대성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더 가볍고 이제 그 압력 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현장에 맞게 그 발생하기 편한 이러한 장비들을 현장용 압력 교정 장비라고 통칭을 하고 있거든요. 장비의 사용 방법은 뭐 교정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일반 그 실무자, 현장에서 이제 교정을 담당하는 이런 실무자도 큰게그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고요. 아, 예, 맞습니다. 아무래도 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에 따라서 이제 좀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아무래도 이제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교정 업무를 해야 된다 보니까는 이제 크기라든가 이런 게좀 제약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현장 장비이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그 전체 압력 범위를 커버 못하는 그러한 그 제약 사항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압력 범위에 대한 그 제약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휴대성이 가능하고요.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새로 나온 장비들은 이제 휴대성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공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범위에 그 제한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장 교정 장비들은 그 어느 정도 그 고압의 공압 같은 경우인데 고압의 압력을 발생하는데 좀 제약 사항이 있으시거든요.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20메가파스칼까지 그 압력 발생이 가능한 현장용 장비이고요. 네, 저희가 소개해드릴 장비는 이제 두 가지 장비인데요. 이제 그 벤치형 장비이면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그런 장비가 있고요.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압력 트랜스미터나 트랜스듀서 교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루프 파워 그 소스와 그 전압전류 체크하는 그런 미터들이 이제 필요하고요. 기본적으로 이제 압력 발생 장치가 필요한데,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장비 하나로 전체 기능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시고요. 그리고 압력 수동 펌프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손쉽게 그 20메가파스칼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있습니다. 네,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주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